안녕하세요. 바바팁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떤 폴대를 사용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 좋을까 영상입니다. 초보 시절에는 타프를 구입하시게 되면 타프 가방 안에 타프 스킨, 스트링, 팩, 망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있죠. 시간이 흘러가서 장비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스킨은 스킨대로만 보관을 하게 되고요. 폴대는 폴대대로 별도로 빼놓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면, 아, 이 폴대는 정말 못 쓰겠다. 뭐, 휘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아, 이 스트링은 정말 못 쓰겠다. 이 팩은 자꾸 휘어가지고 더 이상 박지를 못 하겠다. 해서 별도로 하나씩 다시 구매하게 되죠. 저 역시 제가 구입한 폴대들이 별도로 있고, 저 가방들 사이 어딘가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던 폴대들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자, 구입을 한다면 어떤 폴대를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 저의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가변 폴대겠죠? 길이가 늘어나는 가변 폴대. 자, 얘도 가변 폴대입니다. 얘도 가변 폴대고요. 얘는 이런 모양 다 아시죠? 이렇게 쇠줄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 끼는 거. 예, 그런 형태의 폴대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굵은 폴대, 약간 좀 가는 폴대들.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폴대 하나씩 그냥 연결해가지고 쓰는 폴대. 구성품의 지금 두께가 상당하죠? 폴대 자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의 폴대일 텐데, 이 지름 면적하고 딱 보면은 공간 차지도 엄청하고, 무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얘도 가변 폴대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위로 올렸다가 잠그는 형태입니다. 자, 제 아무리 좋은 폴대가 있어도, 막 사각으로 되고 뭐 튼튼해요. 눈금으로 조절해가지고 뭘다할수 있어요. 해도 이렇게 부피가 크게 되면 잘안 쓰게 되겠죠? 엄청나게 큰 블랙 코팅 타프를 쓰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까지 두꺼운 폴대, 강도 높은 폴대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가변 폴대도 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굵은 거. 그러니까 내가 타프가 정말 무겁고 정말 튼튼한 면 타프다. 아니면 블랙 코팅인데 원단이 상당히 두꺼운 거다. 그런 타프가 아닌 이상은 굳이 이런 폴대를 구입하실 이유는 별로 없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텐트를 사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그 폴대들이 이런 형태로 돼 있죠. 이런 폴대는 나중에 많이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쪽에 고무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쇠로 돼 있는 것들도 있는데 다 끊어집니다. 시간 지나면 끊어지고 이 폴대가 약해가지고 무거운데 약해요. 그래서 막 휘어지고 부러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폴대들은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점차 이제 바꿀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변 폴대, 길이가 조절이 가능한 가변 폴대 세 가지 종류, 네 가지 종류를 보고서 비교를 해드리면 가장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폴대를 빼봤고요. 길이를 보면 수납 길이 면에서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가변 폴대가 가장 기네요. 두 번째가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됩니다. 두께로 봐서는 얘가 상당히 얇죠? 상당히 얇고 두 번째 폴대는 두께감이 제법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 다음으로 두껍고 얘는 조금 얇은 대신에 조금 기네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실타프와 같이 그냥 뭐 얇고 가벼운 제품들 위주로만 사용을 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세트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타프 팩 4개로 타프치기 영상에 소개됐던 폴대입니다. 하이퍼 S200하고 하이퍼 Q 이런 그 미니멀한 사이즈의 폴대도 뭐 이게 뭐 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굉장히 크고 무거운 타프를 여기다가 올리기에는 좀 버겁죠. 그래서 실타프 사이즈가 크든 작든 지간에 그냥 가벼운 소재의 실타프, 실리콘 코팅된 타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정도의 미니멀 타프를 갖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는 실타프도 치지만 가끔 두꺼운 걸 친다 하시는 분들, 여름에는 블랙 코팅 타프가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요 타프가, 아, 요 폴대가 나름대로 강성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스타일. 두번 올리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위로 올리고 반대로 돌리면 고정되는 형태입니다. 윗부분도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돌리면 고정되는 형태.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옛날처럼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탁탁 올리는 형태도 튼튼하고 좋기는 한데 이게 잘안 미끄러지더라고요. 계속 써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루마카 제 어닝에다가 쓰는 그 폴대인데 조금 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루프 박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평상시에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길지 않을까 싶어서 추천을 안 드리고요. 그래서 실타프 위주면 그냥 얇은 폴대, 얇은 가벼운 폴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것저것 다 쓴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 폴대, 요 이름 모르겠네요.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냥 230cm라고 적혀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한 2m 이상 나오는 폴대면은 다용도로 잘쓸수 있습니다. 그럼 폴대를 몇 개를 사야 돼요? 또 물어보시겠죠. 보통 폴대가 몇개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메인 하나, 둘, 사이드에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가 필요한데, 여섯 개를 다 사기에는 수납부피도 그렇고 여섯 개씩 들고 다니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네 개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인에 하나 세우고, 메인 두개 세우고, 하나, 둘, 그다음에 사이드는 다 세우는 게 아니고 한쪽만 이렇게 들어 올리든가, 아니면 요 앞으로 두 개만 들어 올리고 뒤에는 내리든가. 그런 형태, 아니면 이쪽에다가 하나, 이쪽에다 하나. 제 타프 설치한 영상 그 링크 드릴 테니까요. 거기 보시면 폴대 4개 가지고 그냥 다양하게 연출하는 방법이 간단히 소개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캠핑을 참 오래 했는데 캠핑 다니면서 팩 4개 가지고 타프 치는 사람들을 거의 못 봤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동해안 바닷가나 뭐 기타 등등 내륙의 캠핑, 노지 캠핑지를 가보면 제 영상의 효과인 건지 팩 4개 가지고 각 잡아가지고 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보여요. 예, 제법 많이 보입니다. 아마 그렇게 쳐보신 분들 되게 편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팩, 이 타프도 굳이 막 6개 그 폴대를 다 세워가지고 치시기보다는 그냥 네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운치 있게 치시는 것도 해봄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래다가 뭐 스크린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 할수 없겠죠. 6개를 다 써야 되겠지만 그냥 타프만 쓴다 할 때에는 폴대 네개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담으로 그 업체 사장님 한 분하고 지금 차박용 타프 앤 쉘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획은 다 끝났고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계속 테스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설치해보고, 뭐가 불편하다, 뭘 추가하자, 뭘 빼자.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생각한 대로 나온다면, 차박 쉘터? 차박 타프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해봅니다. 타프나 쉘터, 도킹 텐트나 쉘터들 부피 너무 크잖아요. 예, 제가 올해가 되면은 그좀 아주 미니멀하게 나올 거라고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안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참고 참다가 업체 그 대표님한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의견을 드리고 지금 제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 잘 나와준다면 저처럼 이렇게 장비를 막 이렇게 구석구석에 쌓아놓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한두 개의 텐트와 타프만 있으면 혹은 뭐 그거 하나면 전부 다 끝날 수 있게끔 나름 구상을 막 해보고는 있습니다. 제 영상을 통해서 시행착오도 많이 줄이시고 캠핑에 대해서 참 이거 외부에다가 집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외부에다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또 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좀 줄이시고 장비 구입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많이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바버TV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